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채널 뉴스입니다. 대형마트의 문어발식 확장으로 전통시장 상인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달 말 대형마트가 있는 2.3km 반경 안에 또 다른 마트가 들어설 예정이어서 이 지역 상인들이 천막 농성에 돌입했습니다. 서정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홈플러스 합정점이 이달 말 입점을 앞두고 있어 중소상인들이 입점 철회를 촉구하는 천막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현재 마포구에 위치한 홈플러스는 입점 예정인 합정점을 제외하고 2.3km 반경 내 상암 월드컵 경기장 월드컵점이 있습니다. 또 망원역 인근에는 기업형 슈퍼마켓인 홈플러스 익스프레스도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상인들은 홈플러스 월드컵점과 익스프레스가 들어왔을 때에도 매출에 직접적으로 영향이 있었고 주 고객층도 감소했다며 합정점까지 들어오게 될 경우 더 큰 피해를 입어 지역 상권이 고사할 것이라고 호소했습니다. 이 합정동에 이 대형마트 들어서게 되면은 아마 그 고객층이 전부 일로 쏠리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상당히 많이 하고 그렇게 된다 그러면 저희 시장이 상당히 피해가 많다고 지금 현재 상인들이 느끼고 있죠. 서울시에서 의뢰해 한누리 창업연구소에서 조사한 상권 영향 분석 자료에 따르면 홈플러스 합정점이 들어서는 반경 1km 이내 소매업 545개 점포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반경 500m 이내 142개 소매업 중 슈퍼와 편의점, 가공식품 등을 판매하는 점포의 30% 이상 매출 하락이 예상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러한 피해가 예상되자 상인들은 홈플러스 합정점의 입점을 반대하며 본격적인 농성 시위에 돌입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마포구의회와 서울시의회에서 홈플러스 합정점 입점 철회 요구 결의안을 채택했고 중기청에서도 홈플러스 측에 사업 개시 일시 정지를 권고한 상태입니다. 최소한 대형마트가 재래시장, 전통시장 1채 내에 들어와서는 안 된다는 게 합의임에도 불구하고 이 합정동에서는 홈플러스가 그걸 무력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편 홈플러스 한 관계자는 합정점은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 입점을 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며 주변 상인들과의 대화를 통해 갈등을 줄여가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중기청에서 홈플러스 측에 내린 사업 개시 일시 정지 권고도 상인들과 대화가 원만히 이루어진다면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상인들은 홈플러스 측에서 상인들과의 대화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입점을 추진하고 있다며 엇갈린 반응을 보였습니다. 합정점은 현재 입점을 위한 내부 공사 중이며 이달 말 영업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상인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어 정확한 영업 개시일은 확정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자유로운 영업 활동은 보장돼야 합니다. 그러나 무분별한 확장으로 소상공인을 내쫓아 전체 지역 경제를 황폐하게 만든다면 이는 분명 규제돼야 합니다. 정부의 적절한 중재와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C채널 뉴스 서정민입니다. 한국 외교백서에 독도를 우리 영토로 표기한 데 대해 일본 정부가 문제를 제기하며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정부는 근거 없는 주장이라며 일본의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일본은 지난 8일 주한 일본 대사관을 통해 외교통상부에 전화를 걸어와 2012년판 외교백서에 독도를 한국 영토로 표현한 것은 일본 견해와 맞지 않다고 항의하고 독도를 한국이 군사훈련 지역으로 지정한 것도 취소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에 외교통상부는 일본 측 주장을 일축하고 군사훈련 지역 지정과 관련해서도 일본의 요구를 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8월 중순 독도 인근에서 육해공군과 해양경찰의 합동 군사훈련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한편 이명박 대통령은 현지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10일 오전 독도를 전격 방문했습니다. 이에 일본 정부는 유감을 표명하고 신각수 주일 한국대사를 불러 강력하게 항의했습니다. 대선 후보인 새누리당 박근혜 의원이 불교계 인사들과 가진 비공개 회의에서 불교계 현안을 문건으로 정리해달라고 요청했다는 불교계 언론 보도가 나온 데 대해 한국교회 언론회가 해명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언론회는 논평에서 박근혜 의원은 2005년 동화사에서 선덕화라는 법명을 받은 후 폐사찰 복원법을 발의했고 이후 문화재보호기금법으로 명칭을 바꿔 5천억 원을 지원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며 박 의원을 대표적 불교 편향 정치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언론회는 이번 박 의원과 각 종단 총무원장들이 만난 이유와 목적을 밝히고 요청사항 중 국민 세금과 국가의 정책 지원이 수반되는 내용이 무엇인지 등을 공개하라고 질의했습니다. 한편 박근혜 의원의 한 측근은 대선 국면에서 종교계 인사들을 만난 것일 뿐이라며 기독교계 인사들과의 만남도 계획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살아있는 바다, 숨쉬는 연안을 주제로 열렸던 2012 여수 세계박람회가 12일 93일간의 대장정을 마무리합니다. 여수 기독교계는 박람회 유치부터 처치스테이, 자원봉사까지 적극 참여해왔는데요. 그간의 활동을 정리해봤습니다. 이인찬 기자입니다. 2012 여수 세계박람회가 목표했던 관람객 800만 명을 달성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조직위에 따르면 9일까지 누적 관람객 수는 754만여 명으로 공식 폐막일인 12일까지 목표치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박람회를 치르는 동안 여러 차례 운영 미숙을 드러내기도 했고 최근 할인 공짜 티켓을 남발해 비판이 일기도 했지만 이번 박람회가 흥행에 성공했다는 데는 대체적으로 인식을 같이 하는 분위기입니다. 인구 30만의 소도시 여수가 올림픽 월드컵과 어깨를 겨누는 박람회를 성공적으로 치를 수 있었던 것은 정부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투자도 있었지만 교통 불편과 생업의 어려움을 감수하면서 지원한 시민들의 성원이 컸습니다. 또 여수 기독교계는 박람회 유치 때부터 적극적인 관심으로 박람회에 참여해왔습니다. 2010년 유치 확정 이후에는 박람회 지원을 위해 여수시 교회연합회 15개 교단과 12개 기독교단체가 한시적으로 여수기독교 총연합회를 조직하기까지 했습니다. 무엇보다 여수 지역 106개 교회가 단돈 만 원의 잠자리와 아침 식사를 제공했던 처치스테이는 관람객들의 주머니 사정과 부족한 숙박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며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처치스테이에 대한 국내외 언론의 관심도 컸으며 BIE 세계 박람회 기구는 처치스테이를 메인 홈페이지를 통해 소개했습니다. 이 소식을 시장님께로부터 듣고 너무 감동받아서 BI 홈페이지에 이걸 가져가서 저희들에게 자료를 요청하더라고요. 그 자료를 가져가서 BI 홈페이지에 정식으로 올려놨어요. 관람객과 교회를 연결해준 통로가 됐던 여수기독교총연합회 관계자에 따르면 지금까지 약 10만 명 정도가 교회에서 숙박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홈페이지 안내를 통해 교회에 직접 찾아간 관람객까지 합한다면 15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한 450여 분이 이렇게 머물다 가셨는데요. 그분들이 잔칫집에 오셔서 좀 행복하고 즐거운 그런 추억을 담아가시기를 바란 그런 마음들을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섬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외에도 여수 기독교계는 복음 엑스포 네트워크를 통해 교인들이 박람회 자원봉사자로 나설 수 있도록 도왔고 관람객 100만인 초청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또 손양원 목사 유적지 공원을 조성해 박람회장과 연계된 관광 코스를 개발했으며 복음화율이 30%에서 50%가 되도록 하자는 비전 3050 운동도 펼쳤습니다. 한편 박람회 조직위는 폐막을 앞두고 송공요인 분석 자료에 처치스테이를 포함했습니다. 이제 12일 공식 폐막하면 여수 세계 박람회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나 박람회 기간 여수 시민과 여수 기독교계가 보여준 섬김은 박람회장을 찾았던 관람객들에게 귀한 감동으로 남을 것으로 보입니다. C채널 뉴스 이인창입니다. 전병훈 목사 성범죄 기독교 공동대책위원회가 전 목사의 면직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3.1교회에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대책위는 전 목사가 2년 동안 수도권 내에서 목회 활동을 하지 않겠다는 3.1교회의 약속을 위반했고 새로 개척한 홍대 세교회가 3.1교회가 소속된 평양노회에 가입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3.1교회에 공식 면담을 요청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대책위는 지난 6월 3.1교회 교인들이 제출한 전 목사 면직 청원이 절차상 하자로 접수가 거부됐다며 이에 대한 하자를 해소해 오는 정기노회에 다시 제출할 것도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성범죄 피해자들 중 현재 3.1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교인들에 대한 배상 및 치유 방안에 대해서도 함께 논의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전병훈 목사 성범죄 기독교 공동대책위원회는 성추행 혐의로 3.1교회직을 사임한 전병훈 목사의 홍대 세교회 개척 반대와 소속노회, 총회의 정당한 치리 등을 목적으로 결성된 기독교 시민단체들의 연합체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종교자유정책연구원이 최근 미션스쿨을 상대로 종교차별 실태조사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독교계 주요 교단과 단체로 구성된 종교편향 기독교대책위원회는 친불교단체인 종자연의 조사를 거부해달라며 미션스쿨에 요청했습니다. 대책위는 종자연의 조사에 응할 경우 종교교육이 종교차별적 행동이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게 되는 것이라며
각 미션스쿨이 조사를 거부해 종교교육권을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책위는 정부가 학내 종교차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학교에 종교교육권을 포기하도록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이 원하는 학교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선택권을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대책위는 국가인권위원회도 정부의 이 같은 입장과 같은 의미에서 종자연과 용역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며 이번 조사가 잘못됐다는 것을 알리겠다는 계획입니다. 최근 이집트 등 시나이 반도에서 테러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외교통상부가 이 지역에 대한 성지순례 등 여행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최근 이집트와 이스라엘 사이에 있는 시나이 반도에서는 이슬람 무장괴한들의 테러 사건이 발생하고 있고 관광객이 납치되는 피랍 사건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또 가스관이 폭파되는 사고도 자주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집트 주재 한국대사관은 이집트 당국의 검문과 통제가 강화됐고 테러가 재발할 수 있다며 시나이 반도로의 출입은 위험하다고 현지 한국 교민들에게 긴급 공지했습니다. 외교통상부는 올해 연말까지는 시나이 지역 치안력이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현재 치안이 매우 불안한 만큼 시내산과 성 캐더린 수도원이 위치한 시나이 내륙 지역에 대한 여행은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한편 시나이 반도는 모세가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은 시내산이 있어 기독교인들에게 성지순례 코스로 잘 알려진 곳입니다. 하지만 지난해 말부터 관광객들과 정부를 겨냥한 테러가 잇따르고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 밖의 뉴스와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가 총회 창립 100주년 기념 포상자로 영등포교회 방지일 원로목사 등 8명을 선정했습니다. 시상은 다음 달 2일 서울 서문교회에서 열리는 총회 창립 100주년 기념 예배에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자살 예방에 앞장서온 한국 생명의 전화가 오는 9월 서울, 대전, 부산 등 전국 7개 도시에서 생명사랑 밤길 걷기 캠페인을 펼칩니다. 생명의 전화는 자살을 사전에 예방하고 자살자 유가족들이 온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독교인들이 함께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1990년대 중후반 고난의 행군 시기 이후 북한 산림이 급격히 황폐해졌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함경북도에서 산림 분야 일꾼으로 일하다 탈북한 강모 씨는 95년부터 97년까지 아사자가 속출한 이후 화전 등으로 급격한 산지개간이 이루어져 나무가 사라졌다고 설명했습니다. 2017년 종교개혁 500주년을 앞두고 독일 관광청이 오는 9월 5일 마틴 루터의 생애와 유네스코 세계유산지를 소개하는 미디어 초청 행사를 진행합니다. 마리온 부틀러 독일 관광청 아시아 호주 지역 담당 매니저가 방한해 루터의 생애와 역사에 대해 자세히 설명할 예정입니다. 날씨입니다. 폭염이 누그러지면서 전국 대부분 지역에 내려졌던 폭염특보도 모두 해제됐습니다. 전국에 구름이 많겠고 제주도는 한때 소나기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이번 주말로 예고됐던 비 소식도 다음 주 초반으로 미뤄질 전망입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 광주 24도 등으로 전국이 비슷한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강릉 29도, 대전 32도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는 내륙 지방을 중심으로 소나기 오는 곳이 많겠습니다. 화요일부터는 서울, 경기도와 강원도 영서 지방에서 비가 시작돼 그 다음 날인 수요일까지 이어지겠고 비와 함께 기온도 떨어지겠습니다. 불과 3km 내에 대형마트와 체인점이 3개나 들어선다는 건 아무리 자유로운 기업 활동이라 해도 너무한 것 같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네, 그렇지 않아도 벌이가 넉넉치 않은 소상공인들에게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인데요. 모든 경제 주체들이 각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경제 구조가 가장 바람직한 것인 만큼 적절한 규제가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